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들을 종목은요, CJ/CGV입니다. CJ/CGV. 이 종목의 업종은 뭐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자, CJ/CGV가 약 14만 원이죠. 14만 원 가까이를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CJ/CGV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4차 산업, 뭐 굳이 뭐 4차 산업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뭐 그것까지는 제가 굳이, 지금 당장 오고 있는 현실이 닥쳐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CJ/CGV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좀 냉정한 판단을 갖고 하셔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동종목이 지금 14만 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빠졌어요. 자, 빠지는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이 하방 압박을 받고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지금 밀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14만 원을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2년 동안 하락하는 이유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간에 CJ/CGV가 무슨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이 종목을 14만 원에 사겠습니까? 살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자산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잠재자산을 아는 분이라고 하면 절대 뭐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대 올라올 때에 이 종목을 패대기를 쳐야지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절대 이 종목을 사기꾼한테 속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매수를 했든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갈 게 아니라, 야, 여기가 꼭지 목표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패대기를 치고 더 이상 이 종목은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2년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종목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 조심하십시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매물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마다 각 금액마다 이 종목은 매물 압력이 지금 첩첩이 산 중이다. 그래서 이 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회사의 내용이 아무리 재무 구조가 좋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절대 당분간 못 올라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이 금액을 받아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보면 하세월이 걸리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될 겁니다.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